진짜요, 각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 대표 강사 윤선혜입니다. 우리 국어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제목부터 보고 갈게요. 무엇을 타고 가야 하나요? 라고 해서 뭔가 교통수단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베트남어로는 또인엔 디 방위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쵸? 자, 우리 요 문장도 이따 예문에서 볼 거고요. 오늘의 학습 포인트부터 하나씩 잡고 갈게요. 자, 첫 번째, 한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직 뭐뭐인 또는 단지 뭐뭐일 뿐이다 라고 뜻을 가지는 부사 지, 토이 한번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가정의 표현이에요. 가정이라고 한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그러면 뭐뭐 하다. 이런 절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접속사가 함께 결합된 조건절을 한번 배워보실 겁니다. 네우, 아, 드, 메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부터 바로 가볼게요. 자, 우리 한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대상에 있으면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어떤 대상에 있으면 양 옆에서 꾹 눌러서 얘를 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눌러주는 애가 바로 지이고요. 뒤에서 눌러주는 아이가 바로 토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단지 이것만 이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두 아이는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하죠. 한정할 대상을 중심으로 앞에는 지를, 뒤에는 토이를 써준다는 걸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정할 대상이 있어요. 양쪽에서 눌러줄 건데, 앞에는 지를, 뒤에는 토이를 쓸 겁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 대상, 이렇게 하면 대상만, 오직 대상만,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대상 뒤에, 뒤에서 눌러주는 애, 토이, 대상, 토이 하면 역시나 이 대상만 이란 뜻을 가져요. 그리고 다쓸 수도 있겠죠. 지, 대상, 토이, 이렇게요. 그리고 이 대상은요.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니까 꼭 명사 성분만 와야 될것 같은데 다양하게 올수 있어요. 동사도 올수 있고 명사도 올수 있고 또 숫자 표현도 올수 있고 예를 들면 나 오늘 하루 종일 먹기만 했어. 이럴 경우 지 먹다 토이 해서 지안 토이 이렇게 동사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나오는 예문들이 거의 다 이제 명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명사만 한정할 수 있는 건가?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지만 명사 말고 동사도 또는 형용사도 여러분들이 다 한정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 한정할 대상은 어떠한 성분과 상관없이 모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대상을 중심으로 앞에서는 지로, 뒤에서는 토이로 이 대상을 한정해 줍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예문을 볼게요. 자, 겨우 1km 남았어요. 라는 거예요. 그쵸? 앞에는 뭐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뭐, 거기까지 가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gone 하면 여러분, 접속사로서만 봤지만 여기서는 남아있다 동사로서 쓴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동사로서 썼어요. 남아있다. 그리고 뭐, 킬로맷, 느, 토이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오직 1km만 느 하면 더예요. 오직 1km만 더 남았어라는 거죠. 만약에 이 토이가 없을 때 느낌을 보세요. 그러면 1km가 더 남았어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썼죠? 겨우. 그러니까 단지 1km 남았다는 건 야, 겨우 1km 남았어. 야, 힘내자, 야. 야, 야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1km를 우리가 한정해 주는 거죠. 그건 뭐 킬로맨 느 토이 요렇게요. 그쵸?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오직 5천 동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동사 앞에 이 5천 동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해줬죠. 그쵸? 또는 여러분 이 지가요 또 이거 하고 요 앞에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또이 저는요 오직 단지 지 어디 앞에 넣어줬어요? 그쵸. 우리가 한정할 요 동사구 앞에 넣어줬어요. 그쵸? 동사구를 한정해 볼 거예요. 뭐라고요? 너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얼마요? 남간동. 남간동 하면 여기 응안 한번 보여줘, 여러분. 그쵸. 공세계 붙이셔야죠. 그쵸? 천이었잖아요. 그쵸? 5천동만이 토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쵸? 괜찮으신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어도 돼요.
떨지거 남강동 하셔도 되고요. 또는 떨거 남강동 토이 하셔도 되고요. 떨지거 남강동 토이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정하고 싶은 것 대상 앞에는 지를, 뒤에는 토이를 넣어주세요. 괜찮으시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가정의 표현이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이 정말 많이 올랐다는 게 많이 느껴지시죠? 이제 몸으로 아마 확 느껴지실 건데, 이런 구문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영어에서도 가정법, 이래서 if, then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베트남어로 nếu, à, thì, bé 이렇게 갑니다. 자, nếu 하면 우리가 만약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뒤에 뭐가 나올까요? 조건이나 또는 가정의 상황이 나오겠죠. 만약 뭐뭐라면 하고 우리가 조건을 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와 짝짓기로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the입니다. the 하면 그러면 뭐뭐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 be 자리에는 이 앞에 상황에 대한 결과, 이 조건이나 가정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A 하면 the be, 그러면 B 하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입에 붙여볼게요. 네오 아 베베.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 숙달이 되셔야 돼요. 네오 아 베베, 네오 아 베베.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외워야지만, 만약에 이게 없어.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도 있어요. 네오 아 하고 쉼표를 찍고 대 없이 배가 이어지는 구문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거든요. 즉, 이 친구도 쌍으로 움직이지만, 가끔 상황에 따라서 하나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얼마든지 볼수 있죠. 우리 영어도 똑같죠. 뭐라고 뭐라고 막 말해. 그런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네요 어쩌고 저쩌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뭐라고 뭐라고 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역시나 우선 짝짓기로 챙겨 두시고요. 아 네요 아네 만약 A 하면 네요 그러면 비하다. 들, 매. 요렇게 챙겨두시고요. 꼭 요렇게 일단 챙겨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더 베트남어 실력이 올라가고 한다면 하나만 써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말했을 때두개다 쓰지 않고 하나만 했을 때도 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자, 네요 단독으로 쓰였을 때도 의미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만약, 뭐뭐 하면. 그쵸? 그래서 이 네요 뒤에 조건, 가정, 어떤 것들이 오겠죠? 그 다음에 데이 하면 뭐라고요? 그러면 뭐뭐하다. 요렇게 챙겨주시고요. 자, 예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네오 아 데베 갑니다. 자, 만약 기차로 가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끊을 수 있겠죠? 만약하고 조건절은 네방셀루오입니다. 기차로서 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번 과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될 표현입니다. 네 하면 우리가 가드 해서 가다라고 외웠죠. 그리고 망 하면 우리 뭐뭐로, 뭐뭐로서의 뜻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뒤에 교통수단이 나오면 그 교통수단으로서가 되겠죠. 뒤에 교통수단 넣어서. 자, 그래서 교통수단 뭐 나왔어요? 셀루오. 셀루 하면 불 떼서 가는 거 옛날 석탄 떼서 갔죠? 기차죠. 기차로 간다면 데 그러면 멋 중요한 동사예요. 걸린대요. 광무하등. 자, 얼마나? 대략 12시간 정도가 걸려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 가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오 아 데베 봤고요. 자, 두 번째. 네오 돈이 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끊기는 거죠. 가정은 뭐예요? 돈이 있다면 네 꼬띠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데이 그러면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하게 될것 그게 바로 도이세리 줄리 늑 와이라고 했어요. 세리 뭐예요? 우리 갈 거야. 그런데 동사 나왔죠? 동사하러 갈 거야. 줄리 여행하러 갈 거예요. 근데 여행지는 어디예요? 줄리 여행지 늑 와이입니다. 바깥 나라, 즉 외국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네오 아 데베 이용했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맞나 틀렸나 한번 봐드릴게요. 네오라는 뭐온다고요? 그쵸. 가정의 것들이 와요. 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거.
이것에 대한 결과 넣어줘서 여러분들의 문장 꼭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바로 회화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네. Tom hỏi Hà về chuyện đi Nha Trang. Cô Hà, cô cho tôi hỏi một chút được không? Dạ, anh Tâm muốn hỏi gì? Tôi muốn đi Nha Trang chơi. Theo cô, tôi nên đi bằng phương tiện gì? Nha Trang hả? Anh có thể đi bằng máy bay, ô tô hay xe lửa? Đi bằng máy bay mất bao lâu? Nếu đi bằng máy bay thì chỉ mất khoảng 1 tiếng thôi. Còn nếu đi bằng xe lửa? Thì mất khoảng 10 tiếng, anh có thể đi chuyến tối. Chuyến tối, xe lửa chuyến tối khởi hành lúc mấy giờ? Lúc 8 giờ tối và đến Nha Trang khoảng 5 hay 6 giờ sáng. 네, 이렇게 지금 대화가 이어지고 있죠. 자, 토미, 그죠? 땀이 호이 물어봤어요. 하에게 호이 대상 나왔죠? 그 대상에게 물어봤대요. 왜, 뭐뭇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doing 하면 우리가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doing 하면 우리가 편 노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야장, 야장으로 가는 어떤 편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꼬하, 하시, 꼬조도이 허이 모주. 자, 우리 길 안내할 때이 표현 많이 봤죠? 뭐라고 했어요? 저 대상 동사로서 꼬 상대방 나왔죠? 저 대상, 저로 하여금 또이 허이 동사 물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긴 시간 뺏지 않을 거예요. 뭐죠? 잠시요. 그리고 우리 문장 끝에 느컴 이렇게 쓰면 더 공손해지겠죠. 그쵸? 느컴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자, 네, 안덤 문 허지 라고 했습니다. 문 하면 우리 원하죠. 동사하는 걸 원해요. 문 동사 이렇게 쓰시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도 동사가 허위가 나왔습니다. 그쵸? 무슨 것을, 무엇을 허위 물어보기를 문 원하니 라고 합니다. 그쵸? 문 다음에 동사하면 동사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의문사 the 무엇을 물어보길 원하니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또 뭔데 냐짱쩌이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문 원해요. 네 가는 것을. 그쵸?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네 플러스 동사하면 동사하러 가다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저희 놀러 갈 거래요. 어디에? 야짱으로 가는 거 원한대요. 그러니까 나 야짱에 놀러 갈 건데요. 자, 태엽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여기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당신이 생각하기에 또이랜드방 풍텐디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하나씩 보아요. 이 문장에 중요한 것들이 꽤 굵직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태오 다음에 어떤 것이 오면 이 물결에 따르면 이라는 것이에요. 뭐뭇에 따르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상대방 호칭이 나왔죠. 태우고, 태우 아이, 태우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따르면 이라는 건 뭐죠? 당신에 따르면, 당신의 생각에 따르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보기에 라고 한국어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태우 다음에 그 상대방 호칭을 붙여주면 그 호칭에 따르면 당신 생각엔 태우고 당신 생각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무엇에 따르다라는 게 호칭 말고 예를 들면 어떤 신문사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태우 중앙일보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중앙일보에 따르면 또는 시원스쿨에서 뭔가를 공표했어요. 시원스쿨에 따르면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무엇에 따르면 어떤 출처를 말하거나 할 때도 이 태우를 쓸수 있습니다. 확장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이넨디방풍댄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도 지금 중요한 거 뽑으면 이 문장이 그대로 보일 거예요. 자, 뭘 보시냐면요. 넨이라는 동사를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주어, 넨, 동사 하면요, 우리가 의무나 충고를 나타낸 동사 사실 있는 말고 여태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자, 오늘은 낸이 나왔어요. 그런데 앞서서 건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많이 봤던 거예요. 바로 fine. 뭐뭐 해야만 한다. 우리 본적 있죠? 자, 이낸건 fine은요, 동사 앞에 나와서 의무나 충고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낸 동사 하면 동사하는 편이 좋겠어.
건 동사하면 동사할 필요가 있어. phi 동사하면 동사를 해야만 한다. 라고 해서 어때요? 강도가 조금 점점 세지고 있죠. 그쵸? 낸건 phi 동사. 요거를 딱 챙겨 두세요. 자, 그럼 여기로 다시 올게요. 또 있는데 방. 자, 여기까지만 가요. 또 있는데 그럼 뭐예요? 저는 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쵸? 당신이 생각하기에 저는 낸 뭐뭐 하는 게 좋겠다예요. 그러면 동사 be와 결합해서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죠. 망 하면 그쵸? 얘도 중요하죠. 뭐뭐로 뭐뭐로서 퐁덴 하면 교통수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조각들이 다 맞춰졌죠? 무슨 교통수단으로서 가는 편이 좋을까요? 태우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라는 문장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웠어요, 사실. 그쵸? 그래서 하나씩 다시 보면, 태우 대상, 당신이 생각하기에 또 있는 동사 하면 주어는 동사하는 편이 좋겠다였어요. 그쵸? 저는 가는 편이 좋을까요? 왜? 의문문이니까. 망, 뭐뭐로, 뭐뭐로서의 뜻을 가진 전치사예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퐁덴, 지. 무슨, 퐁덴 하면, 이게 방법할 때도 퐁, 방자거든요. 그쵸? 무슨, 퐁덴 하면 여기서는 교통수단의 방법? 그쵸? 교통수단으로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하가 말해요. 야짱 하. 야짱이라고? 야짱?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쵸? 우리 배웠죠? I'm got a day bang, my bye. 오또, hi, sell. 이렇게 말한 건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것들 두개딱 먼저 보여주고 가면 여러분들 또 해석이 딱 되실 거예요. 볼까요? I'm, 당신은요, got a 동사하면 동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선생님, 우리 어디서 본것 같아요? 어디서 본것 같아요? 뭔가 가능을 나타내는 말 어디서 봤죠, 우리? 그쵸. 우리가 동사 뒤에 the억을 본 적이 있어요. 동사 뒤에 the억 하면 동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었는데 여기 나온 이 got에라는 친구도 동사와 함께 결합을 해서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요. 그런데요, 위치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동사를 기준으로 got에는 앞에 위치시킬 거고요. 드억은 어디에? 뒤에 위치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동사 르억, 안 르억, 먹을 수 있어, 헙 르억, 공부할 수 있어,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다면 오늘 여기 나온 건 뭐죠? 거테드 라고 했어요. 갈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쵸? 아, 갈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자, 이 친구들은요,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쓸 수도 있어요. 거테드 르억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르억 할 수도 있고요. Got a day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지, 토이 얘네들도 하나씩 쓸수 있었던 것처럼 이 친구도 하나씩 쓸수 있다는 거죠. 여기선 지금 단독으로 나온 거죠. Got a day 갈수 있어라고 하죠. 망 뭐뭐로 뒤에 이제 교통수단들이 나오겠죠. 뭐요? My bike 비행기, 오토 자동차, hi 또는 셀루. 자, 우리 이거 배웠죠? 아, 하이, 매 하면 A 또는 B였어요. 의문문과 평서문 모두 쓸수 있는 아이였죠? 자, 만약에 세 가지가 나열돼요? 그러면 A, B 쓰고 하이, 세 이렇게 되는 거죠. A, B 또는 C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갈수 있다. A, B, C로서 갈 수가 겉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걸로 가면 멋 바울로우. 자, 요건 밑줄 한 번에 쭉 갈게요. 우리가 바울로우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소요되는 기간이나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이었어요. 그쵸? 오랜이라는 뜻인데, 마우 얼마나와 결합을 해서 얼마나 오래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런데 앞에 지금 동사가 뭐가 왔나요? 멋이라는 동사가 왔어요. 자, 우리가 멋 하면요, 쓰임이 조금 많아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없어졌어. 잃어버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잃어버리다에서 출발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 사람이 잃어버려졌어. 없어져 버리는 것, 네, 돌아가시다.
죽다에 대한 높임말로도 쓰여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거는요. 멋 다음에 어떤 시간 표현이 왔을 때그 시간만큼 걸리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서는 시간 표현이 올 거예요. 대답으로. 그렇죠? 여기 보면 못땡이라는 시간 표현이 있죠. 그리고 앞에 멋 보이실 거예요. 그럼 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대답을 한 거고요. 이것에 대한 질문 형태로서 얼마나 오래 걸리니라고 물어볼 때가 바로 따라해 보실게요. Mot Paulo, Mot Paulo. 한번 더, Mot Paulo.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방, my bye 했어요. 비행기로서 네 가는 게 그렇죠? 네 방, 교통수단 여기서도 체크해 주시고요. Mot Paulo, 얼마나 오래 걸려요? 라고 걸리는 시간 물어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구문 또 나오죠. 매우 아, 들, 매 가요. 만약 A 하면 네 방, 마이 바이 못 타고 가면요. 그쵸? 비행기로서 간다면 들, 그러면 찌. 자,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나오죠. 토이 보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형광펜을 안 체크했는데 여러분들은 구문 형광펜으로 다 치고 가세요. 아시겠죠? 자, 찌, 토이 하면 우리가 오직 단지 뭐뭐인 이라는 뜻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단지 못 걸려. 이거 광, 이 단어는 이렇게 외우시기로 했죠? 광, 대략, 뭐, 띵, 한 시간이, 띵 하면 시간에 대한 총 합의 개념, 우리 hour의 개념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한 시간밖에 안 걸려, 겨우 한 시간 걸려, 라고 해서 이것을 양쪽에서 한정해 주고 있죠. 지멋, 광, 뭐, 띵, 토이. 요렇게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우리 네오 나왔고요. 그, 요거. 착지기로 이렇게 재워주시고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네 방, 교통수단. 그 교통수단으로 가요. 그러면 멋, 우리 요것도 세트로. 얘가 허이 하면 얘가 짤러이, 니와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쵸? 멋, 쾅, 못, 댄, 토이. 이렇게 챙겨두세요. 자, 좋습니다. 우리 타미. 궁금한 게 많아. 그러면, 네우, 만약에 네방 셀루 했어요. 네 방, 교통수단 나왔죠? 뭐 타고 이번엔? 그쵸. 기차를 타고 가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네요 나왔는데 뒤 나왔나요? 안 나오죠. 여기는 다알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생략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생략된 말을 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뱉어보신다면, 네요 네방 셀루오, 멋 바울로우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앞에 것에 대한 질문이니까. 그, 그러면, 자, 여기도 단독으로 쓰였어요. 그쵸? 그러면, 여긴 앞에 뭐가 생략된 거죠? 그쵸. 요게 생략된 거겠죠. 네, 우리 방 셀루어. 그, 그러면, 멋, 걸려. 황, 뭐, 이때요? 기차로 가면 얼마나 걸린대요? 네, 10시간이 걸린대요. 멋, 황, 뭐, 이때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I got a day, 준도이. 자, 여기도 got a 동사 나왔어요. 그쵸? 갈수 있대요. 뭘로요? 준도이 하면 아까 여기서 편, 노선이라고 우리가 알고 갔어요. 그쵸? 도이 하면 쌍투지우 도이뎀에서 그 도이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녁편으로 갈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대략 10시간 걸리는 거고 너 저녁편으로 갈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죠. 탐이 고민을 해요. 탐이, 아, 쭈인또이, 저녁편이요. 쩜쩜쩜쩜, 그쵸? 셀루, 쭈인또이, 거의 할 룩무야. 자, 아무래도 비행기는 시간이 적지만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셀루, 쭈인또이 하면 언제죠? 저녁편의 기차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녁편 기차는요, 거의 한 동사 하나요. 룩무야. 자, 이 구분이 뭔가요, 여러분들? 그쵸? 주어, 동사, 룩, 뭐여. 구문이 뭐죠? 뭔죠? 주어, 동사, 룩, 뭐여. 이 구문은 뭐죠? 네. 몇 시에 동사 하나요? 라는 거죠. 그쵸? 가끔 이렇게 꼬일 때가 있어요. 그쵸? 기억해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는 동사 하나요? 룩, 뭐여. 하면 몇 시에 동사 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동사를 처음 봤어요. 그쵸? 거의 하잉 하면 여러분. 출발하다입니다. 그렇죠? 출발하다. 그러면 몇 시에 출발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룩 남자 또이 몇 시예요? 룩 우리 언제 배웠죠? 시각 앞에 썼어요. 그렇죠? 저녁 8시에 와 그리고 는 도착해.
야짱, 야짱에 광 대략 남, 하이, 사우, 지오, 쌍 했어요. 에이, 하이, 베였죠. 아, 하이, 베. 그래서 뭐였어요? 대략 5시나 6시. 그런데 아침이래요. 남, 하이, 사우, 지오, 쌍.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 허이, 왓자알러이 체크해 두세요. 주어, 동사, 룩, 메이어 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는 동사 아주 중요한 거 나왔어요. 우리 교통편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동사예요. 거이하잉 하면 출발하다라는 동사 같이 챙겨두시고요. 그러니까 대답으로 look 시각하면 그 시각에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시간대와 같이 결합했을 때는 그쵸. 시간대가 뒤에 오고 시각이 앞에 와서 저녁 8시 이렇게 되는 어순까지 챙겨주시면 더 좋아요. 괜찮으시죠? 자, 제가 알차게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말하기 하러 가볼게요. 네. 무엇무엇을 타고 가면 얼마나 걸려요? 라는 거죠. 그쵸? 무엇무엇을 타고. 자, 이게 의역이 된 표현이에요. 뭐뭐로 가면. 이게 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 타고 가면 이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방 뭐뭐로써. 그리고 여기 교통수단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타고 가면. 이거로 가면. 제가 자꾸 타면이라고 안 알려드리고 뭐뭐로라고 알려드린 이유는요. 이 망이라는 아이가 교통수단 말고도 다양하게 결합이 될 거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할 때도 망, 플라스틱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뜻에서 알고 가는 게 좋아요. 뭐뭐로로 일단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배우신 여러분들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뭐 타고 갈까요? 나오고요. 멋 걸리다. 걸리다였죠? 그리고 마을로 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물어볼 거죠. 자, 교통수단 바꿔서 말하기 해볼게요. 세러 나왔어요. 네방 세러 못 바울로 할 건데요. 시외버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세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셀루 뭐죠? 기차 나왔어요. 이번에 또뭐 나왔어요? 세랍. 자, 우리가 자전거 탈때 이렇게 막 페달을 밟죠? 그 페달을 밟다라는 뜻이 랍입니다. 그래서 셋업 하면 자전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우리 들어보고요. 여러분들 입에서 이것들을 타고 가면 네방 교통수단 그리고 어떻게 물었어요?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렇죠. 못 바울로 이렇게 붙여보실 거예요. 자, 응애 해보세요. Đi bằng xe đò mất bao lâu? Đi bằng xe lửa mất bao lâu? Đi bằng xe đạp mất bao lâu? 좋습니다. 자, 우리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나 걸려요를 해볼까요? 당황하셨죠? 여기 우리 안 배웠지만 비행기로 가면 잘하셨어요. 얼마나 오래 걸려요? 네방 마이바이. 우리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날아다니는 기계 마이바이 못 바울로 이렇게 챙기시고요. 자, 우리 요 구문 많이 쓰실 겁니다. 꼭꼭 챙겨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차가 몇 시에 뭐 하나요? 여러분들 이 물결에 뭐 넣고 싶으세요? 우리가 앞서서 출발하다라는 동사를 배웠기 때문에 몇 시에 출발하나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몇 시에 달리기 시작해요? 몇 시에 어디 도착해요?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기차가 셀르오. 그리고 출발하나요? 거향. 그리고 몇 시에 주어 동사 룩? 뭐여 이렇게 구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셀루 거향 룩 뭐여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동사 바꿔 볼게요. 마또 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또 하면 우리 그렇죠. 입에서 나오셨나요? 그렇죠.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이 하면 달리는 거예요. 짜이짜이짜이 막 달리죠. 그렇죠? 짜이짜이 달리는 사람은 이제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달릴 때 짜이짜이 해야 돼요. 그러면 달리기 시작했네요. 이거는 이 말이랑 같겠죠. 그렇죠? 몇 시에 달리기 시작하라는 건몇 시에 출발했나요? 라는 거죠. 뒤에 룩 뭐야?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은요. 셀루 넨 야장. 넨 장소하면 그 장소에 도착하다잖아요. 자, 야장에 도착했나요? 룩 뭐야? 몇 시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듣고 이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입여셔야 돼요. 가볼게요. Xe lửa khởi hành lúc mấy giờ? Xe lửa bắt đầu chạy lúc mấy giờ? Xe lửa đến Nha Trang lúc mấy giờ?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우리 기차 타고 호이안에 가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호이안에 도착하는 기차, 그러니까 기차가
호이안에 도착하나요? 몇 시에? 라고 해볼게요. 기차가 호이안에 도착하나요? 몇 시에? 이렇게 만드셨나요? 자, 갑시다. 셀루어 덴 호이안 룩 머여. 이렇게 가는 거죠. 주어 동사 룩 머여.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주어 자리는 교통수단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가봅니다. 네, 우리 어디에서 어떤 표를 살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러분들 어디에서 보는 순간 어디, 어디, 어로 바로 나오셨을 거예요. 그쵸? 어로, 그쵸? 그리고 나는 살수 있나요? 티켓을 어디에서 이렇게 만들어줄 건데 우리가 오늘 연습해 볼 건요. 바로 이 티켓을 다양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쵸? 어떤 티켓을? 어때? 동사하면 동사할 수 있다였잖아요. 살수 있나요? 이러한 티켓을 어려우 어디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건 이렇게 구문으로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말하기 연습을 하실 때는 이 무어 자리에 다양한 동사만 바꾸면 그렇죠? 제가 어디에서 안 먹을 수 있나요? 제가 어디에서 뭐살수 있나요? 다양하게 바꿔서 표현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여기서 왜 다에 수식해 줄걸 바꿔 볼 거예요. 자, 또 어때? 무웨 세러 하면 뭐였죠? 시외버스였어요. 시외버스 티켓을 어디에서 살수 있을까요? 그요. 또 셀루오 하면 기차 티켓이죠. 기차 티켓을 어디에서 살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거 어때? 무웨 마이바이 어려 비행기 티켓을 어디에서 살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쵸? 거태 동사 어려 어디에서 동사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입에 익으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여러분들 뭐 사고 싶으세요? 어떤 티켓? 자, 베트남으로 가는 티켓 사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요, 살수 있나요? 거태 무어 나오셨죠? 그리고 베트남으로 가는 티켓. 어디에서?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만드셨나요? 또이 거태 무웨 네 베트남 어려우 이렇게 가셨어요. 그렇죠? 어려우까지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 마이 바이 네 베트남 이렇게 가면 더 완벽한 표현이었겠죠. 그렇죠? 여길로 가는 비행기 티켓 이렇게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Tôi có thể mua vé xe đò ở đâu? Tôi có thể mua vé xe lửa ở đâu? Tôi có thể mua vé máy bay ở đâu? 네, 잘하셨어요. 넘어갈게요. 네, 저희 바로 듣기 문제로 가볼 건데요. 매표소에서의 대화고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지역을 어떤 순서로 가는 건지 요거 체크를 하나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딴 쓴엿 공항에 도착하는 첫 번째 항공편. 우리 서수 표현 배우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만들었죠? 네, to 플러스 기수였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드못 아니고 드냐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항공편 몇 시인지 요 표현을 잘 들으셔야겠죠? 그리고 이 항공편 명, 두 번째 항공편. 그러면 드 플러스 숫자 써주면 뭐죠? 네, 드 하이가 되겠죠. 그렇죠? 드 하이 요 표현 잘 들으시면서요. 넘어가 볼게요. Xin lỗi, cô cho tôi hỏi thăm. Mấy giờ chuyến bay Bangkok thành phố Hồ Chí Minh đến vậy cô? Dạ, hôm nay có hai chuyến bay Bangkok thành phố Hồ Chí Minh. Chuyến bay thứ nhất số TR816 đến lúc 12 giờ trưa và chuyến bay thứ hai số VN715 đến lúc 2 giờ chiều. Dạ, cảm ơn cô. Không biết bạn tôi sẽ đến bằng chuyến bay nào? 네, 이렇게 대화가 끝났죠? 바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Xin lỗi, cô cho tôi hỏi thăm. Mấy giờ chuyến bay Bangkok thành phố Hồ Chí Minh đến vậy cô? 네, 가익 손님이 말하죠. 실로이 실례지만 하고 꼬쪼 대상 동사 우리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렇죠? 상대방한테 저 또이 저로 하여금 허이탐 물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물어볼 거냐면요. 뭐죠? 몇 시에 주어는 동사 하나요? 이런 구문이죠.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어떻게 봤었냐면 이거와 똑같은 구문을 주어는 동사 하나요? look 뭐죠? 이렇게 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죠가 앞에 올 때는 이렇게 look이 필요가 없지만 뒤에 올 때는 look을 넣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었죠. 그렇죠? 몇 시에 준바이? 이 노선이 방콕에서 타임포치민으로 가는 것이 는 도착하나요? 라고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for는 나중에 배울 건데 문장을 그저 강조할 뿐이에요. 그렇죠? 고 상대방 호칭 물어봐줬고요. 자, 봅시다. 야, hôm nay có 2 chuyến bay Bangkok, thành phố Hồ Chí Minh. 자, 흥선, 우연히 말하죠. 흥선 하면 뭔가 선 이끄는 건데 흥 방향을 이끄는 사람, 안내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홈라이 오늘 거 가지고 있어. 하이 주인 바이 뭐래요? 두 개의 편을 가지고 있대요. 방콕 땡포 호찌밍. 자, 봅시다. 주인 바이 thứ nhất số TR816 đến lúc 12 giờ trưa và chuyến bay thứ hai số VN715 đến lúc 2 giờ chiều. 자, 주인 바이 thứ nhất 했어요. 첫 번째 거 준비 투 하이 두 번째 거 이렇게 가고 있죠. 다 같은 형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소 떼게 떼레 담모 싸우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는 도착해. 요게 바로 우리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항공명이겠죠. 그리고 도착하는데 룩 무이 하즈 두 점심 12시 도착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편은 왜 에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 모 남 는 룩 하이저즈 이렇게 시간 체크 잘 하셨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야, 감 ơn cô. Không biết bạn tôi sẽ đến bằng chuyến bay nào. 자, 야, 감 ơn c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있게 붙여줬죠? 공백 모르겠어요. 반 또이, 내 친구가 쓰는 올 것인지, 올 것에, 그쵸? 미래 시제 쓰였죠? 올 것인지, 방 주인 바이 나우. 어떤 편으로 올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왜 물어본 거죠? 이 둘 중에 결국 어떤 걸로 오긴 오겠죠. 이것도 이제 교수님식 스타일의 어떤 유머 코드가 조금은 담겨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어쨌든 잘 하셨죠? 이렇게 체크를 하셨길 바래요. 그렇죠? 네, 잘 하셨어요.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단어 알맞게 배열해 볼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앞에 회화에서 구조를 잘 잡으셨어요. 어떤 거 두 개 뽑고 싶으세요? 그쵸. 일단 앞에 딱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태오 플러스 어떤 대상이 오면 그 대상에 따르면 우리가 호칭이 오면 너의 생각엔 너에 따르면 너의 의견에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태오였어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뽑아가야 될 거는 뭐가 보이셨나요? 잘하셨어요. 우리가 주어, 는, 동형 하면 뭐였죠? 동사, 주로 동사 앞에 많이 쓰이겠죠? 그러면 동사하는 편이 좋겠어 였습니다. 그렇죠? 의무나 충고를 나타냈죠. 자, 그러면 다 잡았네요. 태오 다음에 상대 호칭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꼬 나옵니다. 태오 꼬 나오겠죠? 태오 꼬. 그 다음에 제가요. 주어 나오겠죠? 또이. 그리고 하는 편이 좋을까요? 는. 그리고 동사? 리방지. 자, 리방지 하면 우리 뭐였죠? 리방, 교통수단 하면 그 교통수단으로 가다였는데 무슨 교통수단으로서 가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태우고 또이는 리방지 이렇게 갈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뭐가 딱 먼저 보일까요? 중요하게 배운 것만 보시면 돼요. 일단 아, 홈과 이거는 시점에 관한 표현. 우리가 어제, 오늘, 지금, 요즘 이런 시점에 관한 건요. 문장 맨 앞이나 문장 맨 끝에 넣어주면 돼요. 근데 주로 어제 나 뭐 했어. 이런 표현이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주로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홈과 먼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걸 쫙 봤을 때 중요하게 배운 게 보여요. 바로 방 플러스 교통수단이 나온다면 그 교통수단으로서 그 교통수단을 타고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망, 세마이 얘네들은 붙겠죠.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점 맨 앞에 나왔어요. 홈과 그리고 나 주어 내려오겠죠. 또이 그리고 리하오 공부하러 가요. 그리고 뒤에 전치사구처럼 붙이는 거예요. 망, 세마이 오토바이 타고요. 이렇게 잘 하셨나요? 네. 홈과 또이리 합방 세마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지 토이 구문이에요. 그렇죠? 이 한정하고 싶은 대상을 중심으로 앞에서는 지 뒤에서는 토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두 문장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뭘 한정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왠지 이 숫자가 있는 이 구를 한정해 줄 것 같아요.
그쵸? 자,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주어가 너무 길었죠? 어디서 끊으셨어요? 그쵸? 동사가 딱 보이시면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쵸? Phong Ban Vim Mai Bay Dong 예요. 그냥 매표소가 아니라 비행기 매표소예요. 그리고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그 비행기 매표소예요. 아시겠죠? 자, 매표소라는 단어는요. Phong 방인데 만 파는 방이야. 왜? 티켓을. 알겠죠? 그래서 Phong Ban Vim 하면 Phong Ban Vim 하면 뭘까요? 네, 표를 파는 방 매표소가 될 거고요. 그 비행기 매표소가 되겠죠. 명사 렁 하면 그 명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비행기 매표소는요, 람 위에 이라는데, 네,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도착하다도 있지만 여기서는 먼저 어째요? 오후 먼저 4시까지로 쓰였겠죠. 그러면 그냥 평소문으로 봤을 때는 아, 그 매표소는 4시까지 일한다라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건데요. 말하는 사람이 겨우 4시까지만 일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겨우 단지 오직. 자, 그러면 겨우 4시까지만 일해. 여기 앞에 찌를 넣어주고 뒤에 토이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찌, 람, 위에, 렌, 먼저, 찌, 토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문제 없으셨죠? 요렇게, 요렇게, 앞뒤에서 요렇게 한정해 줬어요. 자, 두 번째는요. 또이 리렌 중, 멋, 무이풋? 이라고 했죠. 저는요, 리 가는데, 렌 도착하러 간대요. 중, 학교에. 자, 제가 요번에 말씀드렸죠? 리는 중이랑 같이 결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하옵. 이렇게 공부하러 가다라고 쓰던가, 아니면 요 렌이라는 동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리렌 중 학교에 갑니다. 근데 학교로 가는 게 멋? 걸려요. 무이풋? 10분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나 학교 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려. 그 우리나라 말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거든요. 10분밖에 안 걸려. 그럼 10분이 걸린다는 거 앞에 지를요. 뒤에 토이를 넣어주면 문장 만들어지겠죠. 요렇게요. 그쵸? 또이리렌 중. 지멋 무이풋 토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문제 없으시죠? 네,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아 하고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 입에서 더 뱉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매우 아트 매 구문입니다. 만약 A 하면 그러면 B 하다인데요. 우리가 문장이 자, 두 개씩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매우 뒤에 들어갈 것 조건절로서 골라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들어갈 거 그러면 어떠어떠하다 결과적으로 이제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가볼게요. 첫 번째, 또 저는요. 어냐 집에 있었어요. 넙사이 책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말은 저는 집에서 책을 읽었어요 라는 문장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이 거 저자인 있습니다. 자, 나는 거 가지고 있어. 저 하면 시간이겠죠. 그렇죠? 시간 자인 하면 한가한, 그쵸? 자, 그럼 내가 한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시간이 있어 라는 거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가 먼저 와야 될까요? 매우 마냐? 그렇죠. 내가 한가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매우 거절한 또는 저잔. 그러면 또 어냐? 넙살? 나는 집에서 책을 읽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 절과, 앞에 매우 뒤에 오는 것과, 그 뒤에 오는 것과, 주어가 만약에 같다고 하면, 하나는 생략할 수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쵸? 그렇다고 넣는다고 틀린다. 이건 아니에요. 넣어도 되고, 뭐지? 빼도 된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여기도 주어가 또 같아요. 그쵸? 또 있어. It is only Hawaii. 망, 따오, 토이 라고 했어요. 나는 갈 것이야. 여행 갈 것이야. 그쵸? 그리고 여행지가 나오겠죠? 어디요? 하와이에 간대요. 승과 너무 부럽습니다. 자, 망, 뭐뭐로, 뭐뭐를 타고, 그쵸? 뭐 타고요? 따오, 토이 하면, 토이 하면 우리 물수자예요. 그쵸? 그럼 뭘까요? 어떤 탈 것인데, 철로 된탈 것인데, 물로 된, 물수자가 붙었으니까 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또이라 디푸 했어요. 또이라 디푸. 리푸 하면 백만장자? 엄청난 부자?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백만장자가 되면 하와이에 배 타고 막 돌아다닐 거야.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러면 nếu 뒤에 뭐가 나올까요? 그쵸, 이거는 뭐뭐 한다면이라는 가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ếu là thế phụ thì tôi sẽ đi du lịch Hawaii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문제 없으시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한정 표현 나왔어요. 그쵸? 단지 뭐뭐인, 오직 뭐뭐인,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된다라는 거 체크 하나. 두 번째, 한정하고 싶은 대상을 중심으로 앞에는 지, 뒤에는 토이, 요거 외워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가정, 만약 뭐뭐 한다면을 뜻을 가진 것, 네우, 그러면 뭐뭐 하다, 네, 대, 이렇게 해서 네우, 아, 대, 배, 요렇게 다 챙겨주시면서요, 오늘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